욥기 5장 7절입니다.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낳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. 인간은 고생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. 모든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그것은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감과 같다. 여러분, 성냥에 불을 붙이든 촛불에 불을 붙이든 그 초를 밑으로 방향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붙어있는 불꽃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죠. 붙어있는 불꽃이 아래로 내려가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법칙이거든요. 그 당연한 법칙처럼 모든 인간은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.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거,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는 것 말할 것도 없고 해산하는 거 고생 중에 상고생입니다. 엄마만 고생합니까? 그 태문을 열고 나오는 태아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면서 나옵니다. 그래서 울면서 나오지 않습니까?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합니다. 결혼해서 평생 자식 키우려고 고생합니다.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고생합니다. 그런데 그 고생을 누가 알아줍니까? 자식을 다 키우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한 거 다 압니까? 말로는 안다고 하지 모릅니다. 자식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, 시부모님을 자식이 봉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부모가 압니까? 모릅니다.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. 밖에 나가서 가장이 자존심을 상하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사표를 10번 쓸까 말까 망설이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내가 모릅니다.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아내가 남모르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남편이 모릅니다. 하나님이 그 고생 몰라주시면 아무도 모릅니다. 하나님이 그 고생 몰라주시면 그 고생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. 그게 인생입니다. 시편 90편 10절입니다.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. 수고와 고생과 슬픔뿐인 이 인생이 좀 길었으면 좋기라도 하겠는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.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시인이자 철학가인 폴 발레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대가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. 창녀는 창녀식으로 생각합니다. 사기꾼은 사기꾼식으로 생각합니다. 도둑은 도둑식으로 생각합니다. 다 자기 명분이 있습니다. 다 합리화시킵니다.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그날이 오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.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. 그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횃불이 될 것이요 백년을 내다보는 진리의 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.